예수니 되어보니 여심 홍찬선 나는 여전히 나라고 우기는데 남은 내가 아니라고 손살에 친다. 40여 년 만에 다시 맞는 6학년은 설렘보다는 쑥스러움. 몸이 마음과 따로 놀고 몸과 몸이 엇박자를 내며 마음과 마음이 고집을 부린다. 5학년이었다면 한다름에 달려가 가슴으로 맞아들였을 용마봉 새해 첫 해를 두 다리를 달래며 나무 사이로 보내니 더더욱 아름답다고 자유하는 몸과 마음이 졸혼 부부가 된다. 권총이 된 장총이 다시 새총이 되듯 하루도 거르지 않고 뜨는 해가 어제의 달이 아니듯 오지 않을 것으로 여겼던 예수니 염치 없는 듯 슬그머니 오고야 만날 아차에서 용마 거쳐 망우산까지 발버둥 친 날. 남이 여전히 나라고 웃음지어도 내가 아님을 눈과 귀가 먼저 알았다. 오늘의 시는 하루 한 편 시 읽어주는 남자의 몇 차례 소개되었던 기자 출신의 여심 홍찬선 시인의 시입니다. 2021년 월간 시에서 올해의 시인상을 수상하셨는데요. 발로 뛰어다니며 시를 쓰신 보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. 하루 한 편 시 읽어주는 남자에서도 이 자리를 빌어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. 시인은 저와 토끼띠 동갑이셨는지 엊그제 1월 1일 예순이 되며 느끼셨던 예순 그 회한의 감정을 시로 노래하셨는데 딱 저의 마음과 같아 오늘의 시로 긴급 편성하여 소개하여 드립니다. 오늘도 꽃처럼 시처럼 행복한 하루 되세요.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